이런 주가의 등락이 없는 주식시장 없을까, 이 세상에?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꿈 깨세요. 그런 시장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견뎌내지 못하면 주식 투자 못합니다. 요즘이 힘든 구간입니다. 주식 투자? 그냥 돈만 되면 쉽게 벌어요? 아니에요. 마음고생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고생을 덜 할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멘탈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멘탈관리가 안 되면 엄청난 마음고생을 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어차피 주식시장은 이렇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주식투자 접어야죠.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런 과정을 견디고 내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까? 그것도 3년,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 평생 동안. 평생 동안 내가 먹고 살 돈을 거기다 묻어놔야 되는 시장인데, 그 시장이 이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돈 일하게 하지 말고 그냥 뽑아서 쓸까? 아니면 매달 1%씩 뽑아 쓰면서도 원금이 그대로 남게 할까? 그렇게 하면 더 좋죠, 후자가. 대신 이런 하락 구간을 꼭 견뎌내야만 합니다. 이걸 견뎌내지 못하면 아무도 도와주지 못해요. 본인이 스스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자, 오늘 장 마감했습니다. 의외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한 종목만 오히려 올랐네요. 나머지 많이 빠졌어요. 자,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봅니다. 2.38% 하락했어요. 타이거 필받나 봅니다. 4.48% 하락을 했습니다. 만약에 타이거 미국 탑10이 올 1월 4일날 최고가였거든요. 타이거 필받나도 1월 4일날이 최고가였어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이 22년 1월 4일, 올해 1월 4일날 13,390원. 근데 지금 오늘 현재 11,880원, 11%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연중 올해 10.6% 하락했거든요. 비슷하죠? 11% 하락. 타이거 필반나는 똑같이 1월 4일날이 최고가였어요. 12,980원. 그런데 지금 11,185원.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14% 떨어졌어요. 그러면 미국 테크 탑10 봅니다. 1월 4일날 13,390원 최고가였어요. 그런데 오늘 11,880원으로 11%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11,880원으로 떨어질 거 예상하신 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오늘 이 13,390원이 11%가 떨어져서 11,880원으로 떨어진 걸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러면 누구든지 전 재산, 정말 어디 대출받고, 부동산 담보 대출, 주식 담보 대출, 여기저기 다 꿔서 전 식구들 다 동원해서 재산 1억, 10억, 100억 다 집어넣어요. 누구든지. 아, 이렇게 떨어질 거 알잖아요. 그럼 앞으로 몇달 후에 몇 프로가 오를지 다 미리 알아요. 전 재산 투자해야죠. 주식시장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알면 누구든지 떼부자가 되고 주식시장 자체가 돌아가게 되질 않죠.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정말 좋은 종목이에요. 미국에 10개 종목에 투자하잖아요.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것이 미국의 10개 종목이 아니라 1등부터 10등까지가 아니라 전 세계예요. 21년 말, 12월 말, 그러면 바로 전이죠? 지금 22년 1월이니까. 21년 12월 말 시가총액 기준 50대 기업 나왔어요. 1등부터 봅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 4번은 빼야죠. 사우디 아람코니까. 5번 아마존, 테슬라, 또 메타, 페이스북, 그 다음에 엔비디아. 그러면 사우디 아람코는 빼고 1등부터 7등까지 미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나 다름없는 거예요. 우리는 전 세계 테크 탑10에 빅테크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나머지 세 종목 무엇이냐 보면은
미국 테크 탑10에 보면 10종목이에요. 맨 밑에 어도비, 컴캐스트, 페이팔 이걸 다 더하면 6.5%. 나머지 애플부터 엔비디아까지가 93.5%예요. 그러니까 7종목이 거의 다죠. 나머지 3종목 어도비, 컴캐스트, 페이팔 작은 회사 같죠?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몇백조가 돼요. 자, 우리나라 삼성전자 450조 1등이죠. 세계적이죠. 450조니까. SK하이닉스가 2등이에요. 86조. 그런데 어도비는 290조. 컴캐스터는 270조. 페이팔은 240조. 다 어도비, 컴캐스트, 페이팔. 처음 들어보는 이름도 있을 거고. 아, 작은 회사인가 보다. 아니에요. 200 몇십조씩 돼요. 시가총액이. 무려 SK하이닉스의 3배 이상이에요. SK하이닉스가 86조니까. 또 1등 애플부터 7등 엔비디아까지. 엔비디아 800조까지 올라갔어요. 330달러. 지금 250달러 밑으로 떨어지니까 800조가 지금 700조입니다. 삼성전자 450조.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거의 시가총액 두 배를 향해서 가다가 요즘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의 5배, 6배, 7배 되는 엄청난 회사들이에요. 그러니 삼성전자 하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하나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러한 미국 테크 탑10에 투자하고 있어요.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인데도 이렇게 떨어지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주식 투자한 데 있어서 사람의 마음이에요. 주가 움직임에 따른 투자자의 감정과 심리하고 나왔어요. 이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폭이 넓으면 안 됩니다. 주가의 등락처럼 폭이 크면은 안 됩니다. 힘들어집니다. 오르든 내리든 거의 평준화가 돼야 됩니다. 제일 올랐을 때, 시장 호황 위험이 최고조일 때, 주가가 최고조까지 올라갔을 때요. 그때는 희열을 느낍니다. 그랬다가 주가가 점점 하락하게 되면 제일 아래 낙담하고 우울해집니다. 시장 침체 기회가 최고조일 때. 그러니 이거에 주가의 등락에 의한 마음의 움직임 폭이 이렇게 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람의 심리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최대한으로 일자에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몇십 년 동안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것은 제가 작년 21년 5월 30일자에 올린 그 영상의 썸네일입니다. 썸네일 이름 또 까먹을 뻔했어요. 개인 투자자는 정액 적립식 투자가 가장 바람직한 투자 방법이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절박한 마음으로 절약하라. 신용카드 할부, 일시불 말고 특히 할부 절대 사용금지하고 말씀드렸어요. 할부는 이자가 나가잖아요. 상당히 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아이 무이자 할부, 아이 그거 말고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댓글 한번 함께합니다. NICK님, 닉님,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신림가족 추천 종목을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쓰고 남는 돈 용돈이 적다 보니 한 번에 모으는 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영상 보면서 절약하기 시작했고요. 평소 90만 원 가까이 나오던 카드값을 이제는 몇만 원 정도로 줄였습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평소에 90만 원 많이 쓰는 거 아니네요. 100 몇십만 원, 200 몇십만 원 쓰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평소 90만 원 썼던 것을 지금 몇만 원 정도로 줄였습니다. 우리 신림가족분들 보면 절약 생활 하시는 분들, 우리 신림가족이 되고 난 다음에 제 영상을 통해서 절약 생활의 중요성을 알고 절약 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한 달에 카드값 나오던 거 지금 얼마입니까? 결제 금액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것이 세계 1등 테크 탑10, 이런 세계 1등 종목에 사업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됩니다. 자,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취미생활 하면 욕심에 사둔 물건들도 중고로 팔면서 그 돈으로 ETF를 모으고 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이런 댓글을 올릴 때 한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자, 정액 적립식 설명을 드렸어요. 정액 적립식이 무엇인가? 매달 일정한 금액을, 예를 들어서 월급 받아요. 매달 20일, 25일, 뭐 매달 10일 월급 받으면 그 다음날 100만원씩, 예를 들어서 가격이 얼마이든 간에 주가가 무조건 100만원씩 사세요. 정액 적립식, 똑같은 금액을 매달 적립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투자 금액 가운데 100만원씩이에요. 1월부터 12월, 1년치를 본 겁니다. 그런데 첫 달에 주가가 만원이었어요. 그러면 100만원이면 100주 사잖아요. 그쵸? 근데 두 번째 달에 7,500원으로 떨어졌어요. 와, 만원이 7,500원? 25% 떨어졌네. 우리 보통 지금 10몇 프로 정도 떨어졌죠? 25% 떨어졌어요. 놀랄 필요 없어요. 똑같은 100만원으로 100주 샀었는데 지금은 싸니까 133주를 사요. 근데 다음 달에 6,000원으로 또 떨어졌어요. 만원에서 40%가 떨어졌어요. 큰일 났네. 그래요? 난 그럼 똑같은 100만원으로 더 많이 사지 167주 삽니다. 그 다음 4개월째, 4번째 달은 만원짜리가 5,000원으로 반토막 났어요. 이거 완전히 경제 위기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금액들이 반토막 났어요. 만원짜리가 5,000원으로. 그래요? 그러면 만원에 100주 샀던 거 지금 5,000원이니까 200주 사네요. 이런 식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매입할 수 있는 주식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투자 금액은 똑같으니까. 그런데 7달째 보면 11,000원으로 올랐어요. 맨 처음에 시작한 만원보다 10% 상승했네. 그래요? 대신 91주밖에 못 사요. 그러니 주식을 모아가는 입장에서는 주가가 모으지도 얼마 못했는데 주가가 막 올라가는 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올 1년 동안 계속 정체하고 있어봐요. 싼 가격에 계속 사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내가 거의 이제 생활비를 쓰기 시작할 때 그때쯤 돼서 최고조에 자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는 수량도 많이 모았으니까. 그래서 1년이 되면 1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635주가 됐어요. 이것이 그냥 만 원씩 계속 모아서 보세요. 1200주밖에 못 사요. 1200주.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등락하면서 자꾸 떨어지니까 1200주가 아니라 1635주를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액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매달 같은 금액으로 사니까 주가의 변동에 따라서 어떤 달은 주식 수량이 늘어나고 주식이 싸면, 주식이 오르면 주식 수량을 조금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평균 매입 단가가 인하가 되는 효과가 나요. 만원 평균이 아니라 8천원, 9천원, 9,500원이 돼요. 왜냐하면 더 쌀수록 많은 수량을 모으니까. 비쌀 때는 조금밖에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매입 단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지금 오늘 11,880원, 타이거 필 반나 11,185원 이렇게 떨어질 거 알고 있었던 사람 전 세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 또 지금부터 그래? 두 달 후면은 20% 올라가 정확히 그걸 알아요? 그러면 전 재산 투자하지. 주식시장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것을 누구든지 꼭 견뎌내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해요. 잘 올라갈 때, 잘 나갈 때 나스닥 S&P 500 그냥 뭐 계속 뭐 연 고점을 뚫고 계속 사상 최고치 달성. 작년에 그렇죠? S&P 500 70번이나 넘었어요. 사상 최고치가. 그럴 때 말고 지금처럼 하락하는 구간에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감당할 수 있어요? 개인이 혼자 이걸 감당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언제든지 들어오세요. 제 영상과 함께 또 제 목소리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면 정말 저는 감사한 일입니다.
또 우리 실린 가족분들의 점점 강해지는 멘탈 댓글들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갑시다. 분명히 혼자 주식 투자 생활하는 것보다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 알잖아요.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 멘탈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이때가 정말 패밀리다 하는 걸 느낄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러한 구간을 항상 앞으로도 또 언제 몇 번이 나올지 몰라요. 서로들 잘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꼭 그렇게 합시다. 힐링가족 여러분, 화이팅!